잘 들리시나요? 아, 지금 그냥 공라에서 켰고요. 글쎄 오늘 한번 해보고 재밌으시면 나중에는 게임 채널에서 그냥 제가 틈날 때 한 번씩 할 때마다 그냥 게임 채널에서 할까 싶기도 하고. 진짜 소설리스 하나네요. 이제 막 새로운 서버에서 새롭게 키우는 거라 하나야. 니나부 서버입니다. 니나부 맞나? 니나부 맞을 거예요. 이제 켰어. 이제 하는 거예요. 로아를 제가 옛날부터 했던 게 아니라. 로스트 아크라는 RPG 게임인데 같이 한번 즐겨봅시다. 네, 니나부 서버입니다. 저와 나중에라도 함께 뭐 길드라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니나부 서버로 오시면 됩니다. 캐릭은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프롤로그 하다가 말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쁜 언니와 함께 예쁘죠. 진짜 캐릭터 너무 예쁘고 그래픽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고요. 모코코요? 그거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들던데. 눈에 보이면 찾고 일단은 지금 일단 먼저 키우는 게 목적이라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중에 찾아도 되지 않나? 게임은 모르지만 섭님 하시는 거 재밌게 보겠습니다. 하다가 끌리면 언제든지 함께 해요. 그죠? 나중에 찾아도 되잖아. 네, 어서오세요. 새벽에 또 알람 가가지고 짜증나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다. 버스요? 이것도 버스가 있어? 그치. 또 뭐 조금만 찾아보면 뭐 위치 누가 또 이게 공유 다 해놨겠지. 아, 이거 앞부분 오프닝이랑 캐릭터 만드는 것까지 같이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하여튼 프롤로그 시작했고요. 웬 뭐시기냐, 그 잠깐만, 뭐 보물을 찾는 멋있갱이들이랑 같이 어딜 왔어요. 보물을 찾으러 왔어요. 이거 어디다 놓지? 채팅 이거 가운데다 놓을까? 여기 끝에 놓을까? 여기다 놓을까? 프롭 아닐걸요? 모르겠네. 프롭인지 아닌지 그냥 하고 있어요. 뛰지 말라고. 몰라, 나는 버스 같은 거 모르겠고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이건 뭐 혼자 해도 충분히. 아! 아, 이걸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토글이구나. 지키를 입력해서. 아, 맞아. 나 그거 있었는데. 패드 있었는데. 끝이 없구만. 퇴로를 확보한다. 모두 어마하도록. 더빙이 진짜 더빙이 잘 돼 있어. 그래서 더 좋아. 나 멍 때리고 있었어. 채팅 보다가. 다리를 부숴버리면 어떡합니까? 저쪽에 계신 모험가님은. 난 걱정하지 말라고. 쫑알쫑알 시끄럽군. 다 같이 죽고 싶어? 에?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과거로 가져요? 아, DVR 해제할게요. DVR. 키도 단순해요. 난 모두를 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뿐이다. 공포라디오 길드. 여기가 도시 입구 같은데 막혀버려. 어이, 사제, 뭐라고 쓰여있지? 선택받은 자를... 뻔한 얘기군. 시간 끌 것 없이 확 뚫어버려야겠어. 설치한 즉시 바로 도망쳐라. 죽기 폭탄을 넘겨받는다. 괜찮으려나? 폭탄을 설치해서 문을 부시래요. 튀어 튀어 튀어. 뭐야? 다시 살펴보기. 젠장, 이렇게 멀쩡하다니.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할까요? 게임 BGM 괜찮아요? 게임 소리? 크거나 너무 작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저도 별로 팀플보다는 솔로풀이 좋아서, 솔로잉이 좋아서. 네, 섭이꺼 얏. 아니, 뭘 하려고 해도 다 있는 아이들에, 있는 닉네임이래. 그래서 섭이꺼 얏으로 했어요. 저번에 하던 서버의 캐릭터가 섭이꺼 야거든요. 섭이꺼 야. 이번에 섭이꺼 얏. 이게 무슨. 연출이 진짜 멋있는 연출이 많아. 아무래도 뭐야? 이 사제 녀석,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진정하세요. 보스는 지급 될 테니까요. 안녕. 난 섭이 거야. 지금 어디? 아니 뭐 파티풀이야 나중에 하면 뭐 해야 되면 하는 거고, 일단은 어쨌든 되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와우 같은 경우는 꼭 그 구간별로 파티를 안 하면 안 되는 구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중에 하는 거잖아. 그래서 할 만한 것 같아. 아, 이거 커스텀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준 거예요. 이벤트로. 고대 유적이에요. 제가 찾고 있던. 대단한 걸. 어떻게 한 거야? 돈 냄새가 나는군. 네, 어서 오세요. 도착했군요. 어서 가보죠. 돈 냄새가 나는군. 아, 나도 잘할 수 있습니다. 보물이 있다.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아, 같이 좀 가요. 네, 선인님 주무세요. 잘 자요. 폭탄 가져와. 그런 새 폭탄은 다 쏘버렸는데. 어딘가 사원을 열 수 있는 비밀 장치가 있을 텐데. 함께 찾아보시죠. 나한테 맡겨달라고. 템 레벨 1513이면은 할 만한 건 거의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 이제 딱 진짜 네, 파밍 해야 되는 구간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 분내기가 방법을 찾은 것 같다. 빨리 열어봐.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아바타고요. 장비만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장비가 되게 예뻐. 그냥 굳이 아바타 옷을 안 입고 있어도 돼. 왠지 분위기가 싸한데. 그러니까 1513이면 거의 고인물 아니야? 나는 이게 너무 웃겨. 제 걸어 주인인데 내 캐릭터 걸어가는 게 너무 웃겨. 저건 보물이다. 잠깐만요. 왜 저렇게 걸어가는 거야? 내가 먼저 확인한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밖을 보세요. 그러니까 도화가는 귀여 그냥 귀여운 이미지니까 원래 귀여우니까 그렇다 치고 너무 예쁜 척하잖아. 이 썰어버리는 맛이 있지요. 잘 죽어. 죽을 뻔했잖아. 이렇게 된 이상 계약은 해지다. 이게 무슨... 내가 고작 푼돈 벌자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어서 석판을 가져와. 저런 애들이 꼭 먼저 죽지. 너 함부로 건드리면... 저도 부캐는 도화가 한번 키워보려고요. 일단 본캐는 소서로 하고. 제가 원래 법사류를 좋아해서. 함정입니다. 위험해요. 야, 살려줘. 처음 시작만 다르고 아마 그냥 지나가는 건 뭐 이 메인 스토리는 다 똑같을걸요? 이거 도망치면 어떻게 돼요? 나 그때 처음 할 때는 구해준다 했었는데. 도망치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죠. 뭐 해도 도망친다 해봐야지. 살려줘. 안 구해줄 거야. 이렇게 죽을 수는 이미 늦었어요. 그저 똑같죠? 대가가 따르죠. 그 중간에 선택지에 따라 뭐가 다르게 나온다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말고. 폭탄이에요. 던져서 함정을 파괴하세요. 후잇. 겁나 실룩실룩해. 그러니까 저것만 좀. 이게 어디로 통하는 길이죠? 어느새 둘만 남았군요. 작업 걸라고? 오. 작업 지금 닉네임이 시간 서비과야. 아무도 작업 걸 수 없어 쌤. 서비과야. 대체 어디로 가야 하죠? 이게 왜 F1에 돼 있지? 빨리 따라와. 아깨. 괜찮으세요? 그래 이놈아. 살아계셨군요. 어디 올라오는 길이 있나 찾아봐야겠어요.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뭔가 보이세요? 여기에요. 찾았어요. 이걸 잡고 올라오세요. 역객끼리 키스하는 게 나온다고요? 왜 스포해? 드디어 찾은 것 같습니다. 실론이 아니라 그냥 눈을 감고 있는 애 같은데?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건... 아아 으에 뼈가 아니군. 맡겨만 주려고. 나 근데 소소 하면서 한 번도 죽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40 몇 가지 키우면서 물약을 몇 번 빨긴 했지만 물약도 남아 돌더만. 그러니까 스킬 시전하고 돌아다니면 웬만한 거 다 잡더라고. 걷는 게 저거 봐, 저 걷는 것만 좀 평범하게 걸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날개의 주시자는 태초의 힘으로 그를 인도한다. 아니 어쨌든 스토리라도 막 꼭 중간에 막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짜증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 아, 내 눈! 사자의 심장에서 마침내 모든 것이 시작되리라. 웬만한 국내 내노라는 성우진들 다 호진에 있어요. 선택받은 자여. 야, 다 죽이니까 오냐? 서비꺼야님. 그래, 난 서비꺼야.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RPG가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난 너무 좋았어. 그냥 무작정 시키는 것만 하고 무작정 노가다 하고 이런 게 없어서 너무 좋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저게 뭐냐고, 왜 저러고 가냐고. 새로운 지금 여지를 남기지 말라고. 밑에 보여지면서. 아 진짜. 사자의 심장이라. 두둥 탁. 레온 하트인가? 레온 하트인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고.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아, 봄봄해님 어서 오세요. 첫 생방인데 게임 방송할 때 오셨네.
재밌죠? 제가 악의 축이야, 악의 축. 나쁜 놈이 아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캐릭터가 제가 입고 있는 게 아바타 어딨냐, 아바타. 아바타. 요거잖아요. 무기, 아바타, 머리 아바타, 숨기기, 숨기기, 상의, 하의, 봐봐. 이게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장비거든요. 이 장비도 되게 예쁘잖아, 그죠? 예쁘죠? 예뽕. 바지요? 아니 왜 바지를 입혀? 저렇게 예쁜데. 요건 있어요, 요거. 요건 있어. 요 귀엽죠? 눈사람 모코코. 어, 요걸 안 입고 있었... 아, 아니구나. 그래, 나는 이 옷이 이뻐. 이렇게 하고 아바타를 감추면 돼. 귀걸이만 해놓고 이러면 이제 지루하진 않지. 옷이 계속 바뀌니까. 오늘 우리 마을에 유명한 사제님이 오신다며? 어, 나도 들었어. 명성이 자자하다고. 바지 따위는 입지 않는다. 각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유한다지. 뭘 찾으러 온다던데. 어떤 분인지 조금 전에 지나갔어. 어디? 어딨어? 아니요, 박범진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정말로 친구의 힘이 있을까? 그럴 수 없나? 보기엔 가냘퍼 보이는데. 아빠, 저 사람 누구야? 지금은 키우는 게 더 우선입니다. 사제님, 에온하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마중 나와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제님, 바르트님과 마을 사람들이 성당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아, 바루트님은 건강하신가요? 어서 가봐야겠군요. 집니다. 실이 숨통을 끊어라. 니들 숨통이 끊어지지. 바보들아. 와라.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레오나트로 가시나요? 데이트 데이트 마차 데이트. 그런데 레오나트에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아크를 찾고 계시다고요? 나 한 말도 안 했는데. 다들 나 한 말도 안 했어. 실은 저도 아크를 찾아 순례 중입니다. 이 마을에 아크의 비밀이 담긴 석판이 있다고 해서 가보는 중이었거든요. 어, 누가 쫓아간다. 잘 됐네요. 저와 함께 가시죠. 자, 마을에 거의 다. 이런. 아, 연출. 온라인 게임의 이런 연출 너무 좋지 않아요? 콘솔 게임 같고. 살려주세요 해봐. 살려주세요 해봐. 살려주세요 라고 외쳐보아요. 격려. 격려 안 되네. 아, 이거 끝나야 되나? 다른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래.
고맙습니다. 고맙겠지.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조심하세요. 또 몰려옵니다. 이런 잔챙이 너. 왜 안 와? 너무 빨리 죽였나 봐 내가. 안 와. 애들이 안 와. 온다 온다. 아 빨리 와라. 아 왔다가 또 가는 건 뭐야? 다치신 곳은 없으신가요? 느려 느려. 첫 시작 마을 레온 하트. 이렇게 많아? 치료를 한다. 고칠 수 있을까? 다른 사자들은 다 포기했잖아. 조금만 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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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곧 나아질 거예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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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봐. 이제 안 아파. 뭐야 사이비 사이비 아니야 사이비. 안나의 상처가 났다니 정말 다행이야. 사이비 아니냐고. 어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모험가님 오셨군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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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분이 제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아, 네, 접니다. 눈빛이 아주 선하군. 어. 이 모험가님도 아크를 찾고 계신답니다. 슬래시가 안 됐어. 오, 그런가? 네, 접니다. 이쪽으로 오시게나. 네, 알겠습니다. 접니다. 미쳤어. 이게 그 석판인가요? 그렇다네. 아쿠와 관련된 전승이 남아있는 석판이지. 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부분이 사라져 있다네. 조각이 빠져있군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성당으로 어? 베베님 혹시 과거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상태였지. 옮기던 도중 사라진 것 같은데 아직 우리도 찾지 못했네. 석판을 찾아야 되는군. 석판 어, 용량이 꽤 돼 이거. 사라졌는지 목격한 자는 아무도 없었네. 아, 저도 그 생각했는데 말 안 했다고요. 난 그 얘기 하길래 아까 그 마차 타는 그 부분 보고 있는 줄 알고. 아, 채팅 딜레이야. 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월드맵 획득. 백마지. 말을 탑승할 때는 탈 것 보관함을 통해 가능합니다. 퀵슬롯에 등록해서 사용하면 편리하게 탑승이 가능하니 기억해 주세요. 어디 있어? 탈 곳 어디 있지? 이제 곧 예배 시간이네요. 아, 여기 있구나. 방금 받은 백마와 이벤트로 받은 오로바이.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오로바이나 백마 둘 중에 하나를 탈 수 있는 거죠. 그럼 레오나한테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야, 이 해적 게임이잖아. 시작하자마자 탈 것. 야, 백골마, 천골마 다 필요 없고. 시작하자마자 탈 것을 줘요. 어? 아, 저는 말도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냥 랜덤으로 해놨어요. 백마 나오면 백마 타고, 오토바이 나오면 오토바이 타고. 상당히 있는 석판의 반쪽이요? 원래부터 그 모양인 게 아니었나요? 난 오로바이도 하얀색으로 샀지. 산 게 아니라 하얀색으로 받았지. 레오나트는 유서 깊은 대주교들의 고향이랍니다. 마을 중앙에 있는 사자 석상은 악마에 맞서 싸운 사제들을 상징하죠. 레오나트 여기도 근두근 같은 거 있던데? 늘 신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보내고 있다. 캐시 팀인가 봐.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사는 평범한 마을겠지만 신과 마지막까지 소통하던 최후의 성지라고 하네요. 지금도 많은 신도들이 이 마을을 찾고 있어요. 뭐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나? 아, 섬에 가면 얻을 수도 있어? 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이제 모코코 씨앗 이런 건데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 뭐냐, 그 거세기 젤다에서 거세기 찾는 거 뭔지 알지? 말 안 해도 알죠. 오늘은 뭐 재밌는 일 없을까나? 오토바이 타보라고요? 몰라, 나와 줘야 타는 거야. 아, 나왔다. 어, 렉이 좀 있네. 방송을 켜서 그런가 봐. 여기도 할 수 있다구요? 네, 채집 레벨 그런 것도 있어. 채집도 했었는데. 채집, 채광, 뭐 이건 좀 무거워 보이네. 그거 다 있더라고. 낚시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어요. 성당에 있는 석판. 아하, 아크에 대해서 적혀 있던 전설을 쫓다니 순진하네. 알지도 못하면서 전설 있거든요. 오늘은 뭐 재밌는 일 없을까나? 레오나트 선생은 오, 아크를 찾는 모험가라고.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받아 놓으시고 내일 설치하셔도 돼요. 날씨가 좋네요. 퀘스트. 어디 보자. 그죠, 백마 느낌 있죠. 그래서 나는 일부러 그냥 랜덤으로 타게 해놨어. 잘하는군. 우리 모험가 옆에는 책에 빈 내용을 채울 때마다 답례품을 주고 주신이시여, 구버 살피소. 온라인 게임이 방송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퀘스트 받고 돌아댕기고 이런 게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어. 근데 난 재밌어. 특별한 건 없었어? 하긴 거기에 아크에 대한 단서가 있었다면 벌써 아크를 찾았겠지. 그리고 쾌가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대사를 읽으면서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려서 막 넘겨요. 그래서 그래. 춤을 추래요. 아, 그렇지. 몰입해서 하고 싶으면 읽으면서 하면 더 재밌지. 더 재밌긴 하지. 근데 일단 빨리 키우고 싶으면 대충 넘기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요. 여기 대사에 복선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 잘 해놨어, 잘 해놨어. 근데 귀찮아서. 거기다가 이제 제가 그냥 혼자 놀면서 읽는 거랑 또 방송하면서 일일이 읽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니까. 안녕하세요, 모험가님. 게임 방송 제 게임 채널 있거든요, 유유님. 왓썹 게임 검색해 보시면 제가 원래 온라인 게임은 잘 안 하고 거의 스토리 안녕하세요. 있는 콘솔 게임 위주로만 거의 해서 더 재밌을 거예요. 더더더더더더더더 재밌을 거예요. 아 이거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일일이 읽는 거에 한 표? 나는 반대했어. 로그인 석권들의 도움이라는 게 어떨까요? 난 빨리 키워야 돼. 전에 키웠던 거대로 키워놔야 돼. 그런가? 온라인 게임이 제가 방송하면서 거의 최초인가? 이놈의 마차 왜 이리 고장이 잘 나? 아니야, 와우 했었지. 와우 그때 잠깐 했었어. 근데 사람들이 재미없어 해서 안 했어. 난 혼자 놀았어. 그냥 혼자 즐겼어. 그래서 이것도 일단 오늘 해보고 재미있어 하시면 본 채널에서 하기에는 구독자 수 떡락할 것 같아서 만약에 하게 되면 게임 채널에서 진행을 해볼까 싶어요. 독발톱 독을 딴 놈들 갑자기 세력이 불었어. 가끔 그냥 게릴라 방송으로 게임 방송 하거든요. 성당에 있는 소판에 빠진 조각이라면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네. 국산 온라인 중에는 최초는 맞을 거예요. 스킬 찍은 거예요. 아이고. 와우, 장작 소리 ASMR 그거 기억하시는구나. 길고 참혹한 전쟁. 이 전쟁은 훗날 사슬 전쟁이라고 불렸습니다. 막 스킵하면서 해도 이런 중요한 구간에는 성우 더빙이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좋아. 그려서 좋아. 까! 일로 와 해야지 이놈들아. 풀스로도 나온대요? 그래? 아이, 저 양반 왜 몹을 몰아가지고. 내가 잡을 건데. 네, 게임 방송 구독 감사합니다. 진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재밌을 겁니다.
이게 잔인한 장면이 있다고? 게임이? 그래? 전혀 못 느꼈는데? 잔인한 게 있어? 몰랐네? 전혀 못 느꼈어요. 아, 터지는 거 그런 거? 나 전혀 못 느꼈어. 그냥 시원시원하다고만 생각했지. 지속되었지만 신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간계 종족들은 악마에게 맞서 싸우며 아크를 소리. 난 전혀 터지는 거 막 뭐 이런 거 생각도 못했어. 아크의 힘만이 악마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 애니나 웹툰으로 만든대요. 오. 오토바이 치고 너무 정숙한 거 아니야? 아크를 찾아낸 것은 중간계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에스더라 불린 7명의 영웅들. 중간계 종족들은 신들의 도움 없이 에스더를 중심으로 하여 악마를 물리치고 오랜 전쟁을 끝냈습니다. 안전제일주의 오토바이. 아만이다. 계셨군요. 석조 유산을 둘러보는 중이신가요? 과거 에스더라 불렸던 영웅들은 아크의 힘으로 악마를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중간계에 어둠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들에 맞서기 위해서 저는 아크를 찾아 세상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아크가 존재하지 않는 전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석판이 바로 그 단서가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모험가님도 아크의 전설을 믿으신다니 힘이 나네요. 이제 저는 아크. 다른 곳을 조사하러 이크. 가겠습니다. 아크. 에크. 뭔가 찾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I'm so sorry. 그리고 나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이거야. 굳이 쾌할 때 아니면 몹을 안 잡아도 되는 거. 이 너무 좋아. 열쇠 석판이라면 오래된 예배당이 숨겼던 그건 말씀이십니까? 벌써 3시야. 돌발 퀘스트. 붉은 불이 백세 처치. 치킨이다. 채팅 딜레이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싸그리 무시. 싸그리 무시.
어, 채팅 잠깐만요. 채팅이 아, 이거 애매하네. 어떻게 놔야 돼? 어떻게 놔야 되나? 아, 이렇게 놓으면 되는구나. 죽어라이! 난데이! 잔당이 있는지 확인하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트에게 여기 상황을 전해주십시오. 다음에 함께 해요. 오늘은 깔아놓고 그럼 되지 뭐. 어? 우와 귀엽다. 초코보 같다 이거. 좋겠다. 나도 저거 타고 싶다. 아 저 라마 멋이 그거 아니에요? 아 저 이쁘다. 모두 긴장을 놓치지 마. 독발톱 독을 딴 놈들 단체로 몰려와 경비대를 공격. 참크리야? 이거 뭘로 했더라 내가? 재사용으로 해야지. 인페르노 이거 올렸었던가 안 올렸었던가 기억이 안 나네. 아니야 나 돌풍 너무 좋아. 어? 스킬 포인트가 하나 남았네? 홀딩 하나 올려놔야지. 아 이벤트 포인트 모아서 얻을 수 있어요? 오케이. 모두 긴장을 놓치지 마. 이벤트 끝나기 전에 모을 수 있을까? 도굴단 소굴에 도굴단은 어디 있어? 있다. 아, 범위가 적어. 아, 깼잖아. 재미없죠. 최근 도굴단의 동향에 관한 자료를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재밌지 지금. 레오나트로 가야 되는구나. 레오나트로 가야 하는구나. 아니 온라인 게임은 내가 뭘 막 말하고 뭐 하고 할 게 없어서 딱히. 그래서 게임 방송 잘하는 분들 보면 참 신기해. 대단하고 막 드림 치면서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오늘은 뭐 재밌는 일 없을까나? 뭐 새로운 소식이야. 인원이 부족하다더니
모헌관님께서 직접 그래요? 가지러 오신 건가요? 그냥 보고만 있는 것도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길드요? 근데 베베님이 하는 거랑 길드랑 뭔 상관이야? 다 해요. 이슬님도 하고 베베님도 하고 레비님도 하고 다 하는데, 아니 뭐 길드를 만들면 만드긴 만드는데 문제는 서버가 다르잖아 지금. 베베님도 여길 와서 하면 뭐 모를까. 같이 하실 분들이 있으면 뭐 만들어도 되고. 무슨 일이십니까? 아,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여기 와서 새로 키우라고는 못하겠어. 나는 내가 그 기분을 알기 때문에 다시 새로 키우려면 얼마나 귀찮은지. 나는 지금 그 조금 키운 것도 지금 다시 키우는 거 지금 귀찮은데. 아 서버 같아요? 오케이. 같으면 다행이고. 니나부 서버입니다. 니나부. 어 서버 이동 안 돼요. 그 이, 뭐 서버 이동 같은 이벤트를 하는 거 아니면 안 돼요. 아 뭐야 이거. 고급품이 넉넉하진 않군요. 마침 도굴단에 대한 파악이 끝났습니다. 메인 퀘 그 그러니까 이 대륙에서의 그 거의 마지막 그 퀘라 그래야 되나 이벤트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 보여드리고 싶다. 진짜 멋있어요. 감동했잖아. 반지의 제왕 보는 느낌이었잖아. 우와 저거 귀엽다. 우와 쟤 멋있다. 쟤 뭐야? 너 뭐야 뭐야? 멋있다. 멋있다. 서라도 그 석판을 찾아라. 만약 찾지 못하면 우린 그놈에게 죽을 거라. 애들 모두 풀어서 로그인을 샅샅이 뒤져라. 그리고 그 석판을 찾으면 은신처에 숨겨둬라. 쟤네가 막 쫓아와요. 이 쪽지를 보아하니 석판을 찾고 있는 놈들은 은신처에 모이기로 했군요. 만렙 찍고 일부러 초보장 갔지. 관심 받고 싶었구나. 만렙 찍고 오구오구. 말! 아 오토바이. 네 영원님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 아이저가 골렘? 뭐야? 그지야? 벌써? 좀 허무할 때도 있어. 퀘스트하러 왔는데 한 방에 끝나버리면. 뭘 알고 저러는 건지 큰일이야. 여기는 오웬이 도굴단 놈들을 보았다고 했던 곳이군. 어, 쟤 막 나 때릴라 그래요. 어! 쟤 막 나 때릴라 그래요. 아! 갔다. 네. 소설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찌를 수가 있겠냐? 일단 놈들이 새끼 어디 있을지 몰라. 그냥 이렇게 달리기만 해도 힐링 된다니까. 저는 소설리스 좋아요. 자기한테 잘 맞는 거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전 원래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하면 항상 마법사 계열을 했었어가지고. 다 와, 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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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의 새끼들아. 야! 별것도 아닌 녀석들이. 누가 누구 보고 쥐 새끼를! 전 그냥 할게요. 저는 이렇게 찍고 가는 게 좋아요. 못하면 우린 두목한테 다 죽어. 엄청 비싼 게 아닐까? 고일주 계곡에 있는 녀석들이 뭔가 발견했대. 두목이 찾고 있다던 그 물건인가? 뭔 놈이니? 내 놈이다. 새끼 같은 놈. 숨어도 소용없대. 그놈의 지새끼 겁나게 좋아하네. 생각하지 마라. 누가 지 새끼인지 모르겠네. 고일주 숲에서 그 석판이 묻혀 있는 유적을 찾았다. 지금 애들을 시켜 석판을 뜯어내고 있는 중이다. 너는 은신처에서 경비병들이 이동하는 걸 감시해라. 이것만 처리하면 그 무시무시한 끝난 건가? 우리를 떠날 거다. 유인님 되게 좋아하시네. 다행입니다. 좋아해 주셔서. 네, 로아 재밌어요. 이 스케올이라고 등록해 놓은 게 그 포탈이에요. 포탈. 도굴단 두목이 있었군요. 코일즈 계곡에서 물건이 있는 곳을 찾았다. 칭호 계승되는 거북이 조련사. 칭호 같은 거는 뭐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얻을 수 있어요.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하다 보면 다 알게 돼요. 슈딜 찾아가기. 저 위에 있구만. 야, 데이트하는 것 같잖아. 어서 오세요. 도굴단이
레오나트 성당에 있는 석판의 조각을 찾고 있다는 말인가요? 도강계 도굴탄원. 내가 먼저 찾지롱. 어디서 꿀냄새가 솔솔 나는데? 어디서 꿀냄새가 뭐야? 솔솔 나는데? 어디서 꿀냄새가 뭐? 솔솔 나는데? 전화. 아, 내가 맞고 있구나. 아니 왜 계속 퀘스트가 안 받아지지 했는데 맞고 있었어. 어디서 꿀냄새가 솔솔 나는데? 똥 냄새가 난다, 야. 도굴단원. 그런 건 네가 캐 먹으라고. 야, 오빠 달려. 아, 지나갔다. 홀리 숲에 있는 유적지에 독발톱 도굴단 놈들이 쫙 걸렸더군요. 아, 식물이라고요? 거기 사이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난 그냥 거기서 누가 숨어가지고 캐먹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캐먹는 줄 알았지. 이 식물이 나한테 말을 건 거야? 어처구니가 없네. 하다 하다 식물한테도 내가 셔틀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설정인지는 또 몰랐네. 아이. 존 뭐야? 오, 있어 보여. 오. 가스런 녀석들. 아, 마이크는 가소롭지 않았어. 채집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지금 한 건 채집은 아니고, 지금 한 건 그냥 퀘스트 한 거예요. 채집은 좀 나중에 나와요. 물건을 노리고 온 놈이냐? 도망칠 생각은 마라. 얘들아, 처리해라. 누가 누구를 처리하냐? 아만, 막다충. 모험가님, 왔어, 막다충 왔어. 도굴단이 석판 조각을 왜 그걸 노리는 거죠? 네 놈들도 그걸 찾고 있었냐? 이미 늦었다. 그건 우리 도목손에 들어갔으니 너희들은 가질 수 없어. 우리에게 그 악마가. 악마가 개입한 건가? 역시 이런 사악한 저주는 인간이 가질 힘이 아니다 싶었는데. 서둘러 도굴단의 두목이 있는 곳을 찾아내야겠어요. 코일주 숲의 관리인을 찾아. 내가 잡는 동안 네가 찾아놨었어야지. 처근이가 없네.
말 타고 바로 포탈 타기. 이런 쓸모없는 짐꾼 옥발톱 도굴단 놈들의 소굴이라면 이 길을 따라간 외진 곳에 있을. 레벨업. 그러니까 옆에서 힐이라도 해주든가. 오만 사람들은 다 치료해주고 나는 치료 한 번도 안 해줘. 잠이 오세요? 잠 오면 주무셔야지. 내일 다시 보기로 보세요. 다시 보기로 볼 수 있을까? 어때요? 같이 해보고 싶죠? 들어와, 들어와. 띵똥. 입장. 던전 입장. 그러니까 각자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 랩 되면은 그때 같이 다니는 거지. 소선대 막 몸빵하면서 다녀. 미친 소소야. 뒤져 뒤져. 아, 얘 나름 이름 있는 애구나. 죽어라. 뭐야 지새끼 좋아한다 얘네. 너네 지새끼 너무 좋아한다. 오, 다 내 거야. 다 서비 거야. 시원시원하다. 축하한다. 석판을 찾았으니
목숨은 살려주마. 과연 그럴까? 석판은 여기에. 여기에 아크와 관련된 비밀이 있단 말이지. 석판의 나머지는 그 성당에 있으니 이제 무슨 내용인지 맞추러 가볼까? 무슨 내용인지 맞추러 가볼까? 아이. 애송이 녀석. 야, 아만 언제 왔냐 너? 야, 막타충. 야, 근데 솔직히 막타도 안 쪄제. 막타도 안 쳐. 그냥 충이야. 그냥 충. 뒷북충이야. 위험해요. 서둘러 돌아가야 합니다. 천벌, 천벌 좋지. 감전, 만화, 공격 범위, 공격 범위 좋지. 이게 또 좋은 게 스킬을 잘못 찍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찍다가 마음에 안 들면 초기화해서 다시 하고 이게 다 자유야. 올 자유. 그게 너무 좋아. 자기 입맛대로 키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지나가냐? 아, 돌아가야 되냐? 지금 저놈의 새끼가 레오나트를 어? 나쁜 놈의 새끼가 손범아야 너 뭐야? 뭐하는 녀석이야?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니라고요.
아, 여기도 주민이 있구나. 구하러 왔습니다. 야! 아이, 나쁜 놈들! 어, 악마가 지금 그 석판 보러 왔잖아요. 그러면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거지. 내가 아직 취해 있는 상황 파악 안 되냐? 내가 아직 취해 있는 건가? 내리야, 내가 구하러 왔어. 와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비켜. 어, 내리야 너무 예뻐. 랜서 타이랴. 악마가 마을에 나타나다니. 긴 치마로 온 마을을 정화하며 다니는 거지. 나 왜 피 이 모양이야? 너무 몸빵했나? 어, 뭐야?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아, 제가 복수해드리겠습니다. 양만원! 으아! 각성놀이. 으아! 죽었잖아. 바로 주님. 다시 묻겠다. 여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지? 악마에게 말해줄 것은 없다. 왓섭의 공포라디오를 구독, 좋아요를 하라고 쓰여있다. 바루트님! 뭐지? 고작 이따위 힘으로 덤벼들고 아멘. 갈수록군. 이곳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어떻게 이런 힘을... 네 녀석 대란이었나? 예상밖의 전기로... 뭐 아쉽지만 오늘은 물러가는 게 좋겠어. 또 보게 될 거야. 바루트님! 아만, 또 그 힘을 사용했구나.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았는데. 쓰면 쓸수록 힘에 먹혀버리고 말게야. 명심하겠습니다. 사제라기엔 지독한 모습이죠. 전 대론입니다. 악마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그보다도 마을 사람. 나는 처음에 대론을 대린이라고 잘못 봐가지고. 악마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초보 악마인가? 데빌. 데빌 어린이, 대리니. 루테란 왕이 가진 아크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네. 네, 대런이었다. 잠시 이 마을에서 머물게. 상황이 정리되면 석판에서 알아낸 것을 말해주겠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일찍 일어나셨네요. 성당으로 가보세요, 모험가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바르트 사제님이 찾고 계세요. 제가 보기엔 여자같이 보이지만 이 안엔 남자가 들어있답니다. 지금 별로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내리한테? 우리 내리야 별로라고 했다고요 지금? 펫과의 만남. 펫과의 만남 해야 돼. 지금 내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쾌만 받아놓고. 아이 진짜. 되어 가는구만. 어떻게 해야 요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리를 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말려요. 보상 받기. 보상은 제때 받아줘야지. 제가 요리를 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말려요. 이제 거의 복구되어 가는구만. 뭐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나? 이봐, 들었어? 우리 마을을 구해주셨어. 안기모스 산에 악마가 나타났대. 어서 오라냐. 펫을 관리하러 온 거다냐. 어서 오라냥. 어? 저승사자 좀 아니니 염라. 염라냥이? 뭐야? 펫 잠깐만. 아, 블루베리랑 먼저 대화해야 되는구나. 악마가 나타났다니. 블루베리. 나 이거 처음 할 때 아이템 겁나게 주는 줄 알고 막 신나가지고 먹었잖아. 이거 이게 시대 우와 이거 뭐지 어 이거 겁나게 맛있다. 이야 해적 게임 대박 막 이랬는데 쓸데 없는 거였어. 알아요 박범진님 나도 해봤다고.
그러니까 이 게임 고인물이신 건 알겠는데, 예, 저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이제 펫이 저걸 다 먹어준다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직접 주웠잖아, 일일이 G키를 눌러서 습득을 했단 말이야. 근데 저걸 이제 펫이 먹어주는 거야. 지금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쾌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받았소. 펫이 참 좋은 것이다 라는 퀘스트. 이거 딴 건 필요 없어. 이건 귀여워. 펫을 퀵슬롯에 등록하라고요? 펫을? 등록 안 했었는데 나 그때? 아닌가? 아 이렇게. 근데 꺼내놓으면은 알아서 그냥 계속 꺼내져 있던데? 어서 오라냐. 펫을 관리하러 온 거다냐? 악마가 나타났다. 이상한 구체를 만지면 제가 이제 먹어주는 거야. 뿅. 자동으로. 전 아무것도. 아, 두 손을 놓고 있어도 우리 귀여운 토토가 다 먹어줬다. 그런 것이다. 얘는 필요가 없다. 이제 겨 겨는 내 팔뚝에 팔뚝이랑 몸에 붙어있는 게 겨고. 어서 오라냐. 펫을 관리하러 온 거다냐? 이런 건 써줘야지. 오늘은 뭐 재밌는 일 없을까? 어, 팔리지도 않아 심지어 저건. 이놈의 마차 왜 이리 고장이 잘 나? 네리아 퀘스트만 하고 바루트 만나러 갈게요. 어, 벌써 4시인데?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뭐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나? 이 정도로 난 에버랜드. 책을 가져오셨군요. 아, 뭐야, 닭장에서 계란 가져오래. 이제 거의 복구되어 가는구만. 폰으로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근데 내가 하기 힘들지 이렇게 하면. 여기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가자 토토. 아 토토 못 따라와가지고 따라오다 못 따라와가지고 뻥 하면서 나타나는 게 너무 귀여워. 상인에게 당근 받아오래. 아 또 당근 어디야? 레리아가 당근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고? 레리아! 레리아의 요리를 먹으러 가요. 이제 거의 공부되어 가는구만. 마침 주방에 재료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보기만 했는데 눈이 따갑다. 눈이 따끔하다고요? 이상하다. 굉장한 오므라이스 먹기. 부디 먹고 나서 내일 아침 태양을 볼 수 있기를. 어때요? 제 음식은 괜찮으셨나요? 넌 다음부터 요리하지 마라. 짓궂어 주시네요. 진짠 줄 알았잖아요. 진짠데? 이제 거의 복구되어 가는구만. 이거 저번에 할 때는 막 거짓말했는데 그냥 맛있어 이러면서 거짓말했었는데. 뭐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나? 요리하지 마라 그래서 끝났나? 끝난 건가? 우리 되게 더 길었는데. 아닌가? 나중에 또 하나? 나중에 또 하나? 막 먹는 거 나중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빨리 복구되어서 다행이다. 시련도 행운도 모두. 로테란 왕의 아크를 찾기 위해서는 검과 독수리 두 가지 인장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네. 그중 검의 인장이 소금 사막 유디아에 가라앉은 왕국 모라이에 있다고 하는군. 하지만 유디아로 가기 위해서는 안게모스라는 험준한 산을 넘어야 할 게야. 아니야, 저 저번에 할 때 더 했었어요. 맛있다고 계속 그냥 맛있다고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사람들한테 또 의견 또 물어보는 거 나오고 나중에 또 그러시다면 제가 특별히 또 준비 한 요리 드릴게요 하면서 그거 주는데 그거 먹다가 막 기절했어. 바로 얼마 전에 했는데 먹다가 쓰러지는 장면 나왔었다니까. 내가 이제 넌 요리하지 마라 눌렀더니 지금 그래서 바로 끝난 것 같은데. 유디아까지 가야 한다면 국경을 넘어 긴 여정이 되겠군. 아니야, 얼마 전에 했다니까 내가. 불과 일주일 전에. 옛날에 했으면 저도 그런가 짧아졌나 하겠는데. 시련도 행운도 일주일 전에 했어. 일주일 전에. 생각보다 빨리 복구되어서 내가 나타났다니. 이봐, 들었어. 안게모스 선은 네, 로아 시작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악마들을 처치했지. 사람들도 구했지. 바루투 사제를 구했지. 딴딴딴딴. 안게모스 산에 역병이 돈다던데. 자 이제 더 넓은 세계로 난 나갈랍니다.
조심하십시오. 아, 네시야 왜 이렇게 졸린가 했더니 네시야. 독발톱 독을 딴 놈들 갑자기 세력이 불었어. 아, 표현은 아껴둬야 돼?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 졸려요? 나만 졸려? 어? 잠깐만 나 에드마 에드마 여기 있잖아. 아 뭘 한 거야. 이런 쓸모. 아만 사제님이 말한 모험가가 당신이군. 험준한 안개모수 산을 넘어가면 탁 트인 소금 평야가 펼쳐진다네. 레비님 다 깔았어? 와봐 구경이나 하게. 페이튼이 어디지? 나 그것까지 했었어. 그 배 타는 것까지. 그럼 페이튼 한 거 아니야? 그 배 타고 바다 막 돌아다니다가 거기서 껐어요. 애들이 같이 하자고 막 찡얼거려가지고. 아니야? 하여튼 배 타는 것까지. 아니 지금은 네온아트고 이 전에 했었을 때, 이 전에 했었을 때가 그거 그 뭐야 검은 이빨인가 뭐시인가 그 해적 걔네랑 뭐 이렇게 했던 거. 하여튼 배 처음 탄 딱 거기까지 했었어. 40 몇 정도 됐었어요 레벨. 근데 그것도 나는 내 딴에는 되게 오래 한 거였어. 틈틈이 막 하면서. 화상 상태를 부여한다. 받는 피해를 증가한다. 받는 피해 증가로 하자. 홀딩 아니야 홀딩. 아 그래 홀딩을 할까? 일반 동풍 돌풍을 할까? 돌풍은 4까지는 찍어 놓기는 해야 되긴 할 텐데. 그래 그냥 홀딩을 하자. 적의 이동 속도 마나 소모량 게이지 획득량 게이지 획득량. 몰라 그냥 해. 어쨌든 지금 레오나트야. 뭐가 중요해. 다 부질없어. 조심하십시오. 이곳을 무사히 지나시려면 가로와 사제님을 만나보십시오. 이런 역병. 아직도 겜방 중이라고요? 얼마 안 했는데? 1시간 40분 했네? 오래 했네? 네, 어서오세요. 소소 좋죠? 소소 너무 좋지요. 내가 돌이나 날라야 되고 내가 말이야. 레오나트에서 오셨죠? 아만 사제님이 말한 분이 당신이시군요. 그쵸. 컨텐츠도 하고 게임방도 하는 거죠.
남자들과 너무 가깝고. 이제 슬슬 맞아 마무리해야겠다. 나 내일 올릴 거 올리고 하려면. 아이 진짜. 그러고 보니까 진짜 거미 더 죽여야 되네. 나와라 거미가 하늘에서 내려오네. 거미가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내린 거미야. 왜 더럽님 보고 헐 더럽님 그래? 뭐 헐 할 정도야? 더럽님. 아 여기도 있었구나 얘네. 레빈이 왔다고? 레빈이 어디 있는데? 야! 한국어로 채팅할 한국어로. 어디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한국어로 채팅하세요. 아 레비님이구나. 뭐야? 뭐 여기 캐릭터 있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어? 왜 목코코 달고 있어? 왜 목코코 달고 있어? 어디 좀 보자. 총 들고 있구만. 오 마스크 쓰고 이 시국이라 가만히 있어 봐. 돌아다니지 말고. 길었구만. 아 점핑 캐리 춤춰봐. 이거 뭐야. 춤춰봐 춤. 어 왜 안되나 춤이. 아 채팅을 내려놔서 그런가? 슬러시하고 쳐야지 춤을. 춤이란 건 말이다. 아 이런 더럽이 왔어. 더럽이 춤추고 있는데 더럽이가 왔어. 잘 봤습니다. 춤이 형편없구만. 화려하구만. 하여튼 난 세 번째 재단 가야 돼. 빨리 와. 오든가 따라오든가. 더 많은 부적이 필요해. 아이 진짜. 신성한 샘에서 아만 찾고. 아 레비님은 여기는 다 점핑 캐릭이면 여기는 다 넘어갔겠네. 아니 본캐로 와야지. 본캐 좀 볼라 그랬더만. 본캐 얼마나 키웠나.
아, 방송 딜레이. 아만 버리면 안 되지. 그럼 그러면 게임이 진행이 안 되지.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 일대에 샘이 오염되었어요. 아, 이게 본캐야. 뭐야, 얼마 안 키웠네. 아, 이 수일님 오고 있어? 수일님 얼른 와. 우리 수일이 보고 가야지 또. 중요하고 안 하고 버리면은 게임 진행이 안 되니까 뭐. 근데 이 시간에 88분이 계셔? 한 10명 정도 있나 했더만. 괜찮아질 겁니다. 설마 이것도 보면서 주무시나? 가자, 위로 가자. 왜 레빈님 근데 방송할 때 이거 하면서 방송하지 왜? 게임 방송하는 분이면은 할만한데 저야 원래 게임 방송이 아니라서 좀 애매했지만. 사람들이 안 봐서. 아니, 내가 재밌으면 됐지 뭐. 전투라면 아주 지긋지긋해. 아마님 덕분에 좀 나아졌습니다. 생각보다 심하게 역병이 퍼져 있어요. 역병. 아, 역병 진짜. 하늘이 검게 물들었군요. 에이, 역병. 계속 치료를 하고 있지만 회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초소를 지킬 병력이 부족합니다. 모험가님, 이곳의 병사분들을 좀 도와주시겠어요? 거지 같은 역병. 토끼 귀엽지? 내 토끼야. 섭이 거야. 따라와, 토토. 아, 고쳐야 되는구나. 토토라고 써있잖아. 순진한 토토. 내가 이름 지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
이거 태우러 갔다가 내가 역병에 걸리겠네. 베라 좋아하는 배마 어딨어? 베라 좋아하는 배마 어딨니? 이리와. 네, 순진한 토토. 여깄다. 베라 좋아하는 배마. 자, 앞을 보시오. 뒤돌아 저 옆에서 내 옆에 서라고. 사진 한 방 찍을까? 사진 한 방 박을까? 와, 이런 것도 있어. 와, 이거 붙어야 돼. 더 붙어야 돼. 더 붙어야 된다고. 더 붙더라고. 옆에 붙더라고. 내 옆으로 오라고. 이야, 멋진 뒤에. 앞을 보라고, 앞을. 앞을 보라고. 야, 앞을 보라고, 그렇지. 자, 찍습니다. 찍십니다. 어디 보니 앞을 보라니까. 그냥 찍어. 뭐 배경이 좀 별로지만. 배경이 별로지만. 이게 자기가 보는 거랑 다른가? 내 화면이랑? 방향이 헷갈려. 나간다. 야, 지금 요 빨간 옷이 우리 이수일님 1216님이 니엘님. 아, 나도 잠깐만. 아, 나도 아바타 입을걸. 아, 나도 멋쟁이 옷 입는데. 얼마나 멋져. 야, 우리 다 같이 오도방구 타고 찍을까? 다 오도방구 있죠? 오도방구 어딨어 내꺼. 탈 것. 오도방구. 이게 딱 서. 딱 서. 딱 서. 옆에 딱 서. 좋아, 아주 좋아. 아, 들어. 아니, 미안해. 거기 있어. 내가 잘못했어. 후진 디리디리. 어, 후진 안 되냐? 디리디리디리디리디 안 되네. 됐어. 여기서 바퀴 들어.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그냥 서서는 안 되는구나. 알았어, 그냥 타고 찍자. 안 되겠다. 그래, 그냥 그거나 하자. 그거나 이거나 하고. 아, 근데 이 타이밍 맞추기가 애매해서. 불켜 그냥 불켜. 불켜 불켜. 리얼님 왜 안 와? 어디 갔어? 찍는다. 이거 뭐야 이거? 아유, 왜 이렇게 애매하냐? 아, 이렇게 찍어야겠다. 어, 이거 좋다. 어, 이거 멋있다. 크으.
좀 더 아래로 내리고 싶은데. 광각으로 찍어. 아, 일반으로 찍어야겠다. 자, 찍십니다. 하나, 둘, 셋. 아, 좋아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모코코까지 특별 출연. 아, 김나나님이 연두색 모코코야? 북극에서 온 하얀 곰탱이 김나나님이에요? 아, 막 그런 거 탈 것 그런 거 자랑하지 마. 기분 나빠. 기분 나빠, 저리 가. 기분 나쁘니까. 아마님 덕분에 좀 나아졌습니다. 나도 있거든. 나도 있거든. 뭐 코코. 자, 이거 입고 모여. 뭐야, 이상해. 징그러운 걸 타고 다녀. 레빈찌는. 나도 있거든. 귀엽거든. 너희는 이런 옷 없지? 하지만 이벤트라 다 있었던 것이었다. 아, 우리 수일님 없대. 흥. 아마님 덕분에 좀 나아졌습니다. 이제 초소에 있는 병사들이. 아, 이거 진짜 길도 만들어? 다행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길도 만들어야겠는 걸? 모두 환영합니다. 난리띠. 난리띠. 이게 웬 난리띠? 이게 웬 난리띠? 다 미쳤어. 다 미친 것 같은데. 즐거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더 했다가는 진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바위 있나? 바위는 없나? 안녕. 없나봐. 바위 없어. 흥. 바위가 없다니. 뭐야 저거. 야, 그거 어떻게 쓰는 거야? 야, 어떻게 쓰는 거야? 빨리 말해봐. 커뮤니티에 뭐 있을까? 아, 뭐야, 로아샵을 왜 갔어? 상호작용 펫교감. 어, 펫교감도 있네. 이모티콘이 있구나. 이런 데다 등록해서 쓰는 건가? 어색해요. 아, 이렇게 웃기고요. 이모티콘은 12초에 한 번이래. 그렇군요. 주저앉기. 역병에 걸린 대원들이 있습니다. 역병이야. 지금 역병에 걸린 대원들이 있는데 지금 이럴 때야? 정말 실망이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여튼 그래서 어떡할까? 잠깐만 어떻게 계속해요? 말아요. 볼만해요? 어째요? 이거 계속 그냥 기록용으로 기록삼아 올려? 올리고 게임방송, 그러니까 게임 채널에서 할까요? 본 채널에서 계속 이 게임 방송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진짜 다 떨어져 나가. 뭐야, 공포라디오라고 해서 구독했는데 게임만 해 이런다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게임 채널에서 진행을 하고 업로드도 그냥 거기서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모두 조금이나마 얼른 자요.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목요일날 뵐 거고요. 그 전에 아마 내일 낮에 갑자기 또 게임 채널에서 켜질 수 있으니 구독해놓으시고 알람 해놓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왓섭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